자, 오늘 또 시작됐어. 이제 뭡니까? 조금 있으면 여름이 아니더라. 지금 5월이잖아. 부르르 떨면서 뭐야? 좀, 칠 준비해 주셔야 돼. 알겠어. 더 이상 우리가 뭐야? 물러날 곳 없는 거야, 지금. 징기스칸 같은 마음으로. 나가서 좀 뭐예요? 말달리 생각해 주셔야 돼. 알겠지? 부르르. 역톡도 받아보고. 오빠 뭐해? 오빠 뭐해? 이걸 네가 더 이상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좀 날리게 해. 오빠 뭐 하고 있어? 밤에. 씨마. 이런 톡도 받아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은 가장 좀 기본적으로 너의 심리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얘기, 어떻게 하면 심리를 바꿀 수 있는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좀 같이 연동되면서 변신시킬 수 있게 좀 형이 많은 좀 좋은 조언을 해줄 거야. 파이팅 넘치게 집중해서 좀 들어주는 걸로. 자, 일단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여자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 문제는 나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여자를 막 여자는 다 막 나쁘다, 막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역시 세상에 믿을 여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해결책이 안 돼. 귀인이라는 걸 항상 외부적으로 잡게 되면은 고치어 나갈 수 있는 게 없다고 전에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의 영향을 항상 밖으로만 돌리게 되면 내가 실제로 고칠 수 있는 건 없거든. 바깥의 문제도 있지만 항상 내부의 내적인 나의 문제부터 파악을 하는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출발점이자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진지한 접근법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불안하다는 거, 내가 여자를 만날 때 불안해. 항상 여자를 만날 때마다 여자가 언제 떠날지 모르고 배신당할지 모르고, 그렇지? 불안해. 과거에 또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런 문제들, 심리적 문제잖아.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야? 여자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나밖에 해결할 수 없어. 아직 만나지도 않은 다음 여자, 지나가 버린 전 여자, 그 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 네가 갖고 있는 이 내재되어 있는 불안함이라든가 이런 거기서 나오는 바이브의 문제들. 이 인원 게임을 되게 좋아해. 뭐냐면 내가 버릴 전정 그 어떤 여자도 나를 버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누가 했던 말이야? 삼국지 조조가 했던 말이지. 거기서 뭐예요? 여백사를 그냥 깔끔하게 킬하시면서 했던 말이지. 내가 세상을 저버릴 전정 세상은 날 저버리지 못하게 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다. 나는 불안하지 않다. 지연이는 날 떠나지 못한다. 난 좋은 사람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약한 생각이야. 약한 인어고, 형은 인어를 한 단계 그냥 뭐예요? 다음 단계 올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은. 아예 차원이 다른 세계로 인어를 갖춰주시는 거야. 뭐야? 절대 버릴 전정? 여자는 날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인어는 갖춰. 알겠어? 그러니까 형은 이거 굳이 여자를 만날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살아갈 때도 좀 이런 어떤 이런 강한 인어를 좀 이렇게 갖고 좀 살아왔거든, 지금까지.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면은 잘못된 거야. 생각만 갖고 있으면 잘못된 거야. 그건 오만이고 욕심이고. 알겠어? 나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여자가 내 옆에 서도 내가 더 우월한 가치, 딱 봤을 때도 내가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진 사람처럼 그런 바이브를 풍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너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 노력,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인어를 갖고 말로만 하는 걸 싫어해. 이런 걸 아우터 게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움직여서 날 개발하는 거, 이런 아우터 게임에 실질적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그 어떤 여자랑서도 내가 능가한다. 이런 끝을 모르는 클래스, 이런 좀 클래스를 뭐예요?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어? 이거의 본질이 어디서 온다고? 아우터 게임의 변화에서 오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형이 얘기한 방금 그 이너 게임을, 세상 누구도 날 버리지 못한다. 내가 버린다. 오케이? 이런 이너 게임을 마음속에 굳게 가지시되 이런 이너 게임 갖고 본질적으로 날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우터 게임을 미친 듯이 연습하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좀 더 매력적인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매력적인 내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매력을 구사할 수 있는 사회적 스킬, 좀 더 매력적인 소셜 스킬을 갖추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삶을 살아가셔야 돼. 알겠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배신을 안 당하게 만드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이야. 내가 이렇게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게 되잖아? 그러면은 결국 어떤 특이점에 도달해. 그러니까 특히 소셜 스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이점에 도달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소셜 스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룩할 끝점이 있어, 끝점. 어느 순간이 딱 되잖아? 그럼 네가 여자를 고르고 있어. 과거에 꿈도 못 꾸던 거지. 근데 여자를 골라내고 있어. 나에 맞게, 내가 원하는 상으로. 그때가 되면은 네 바운더리는, 그리고 사실상 뭐야? 너는 연애부를 이루고 있는 상황 경우가 굉장히 많아. 특이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과거에 네가 막 매달렸던 수준의 여자, 막 불안해서 막 이 여자가 날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던 그런 수준의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되면 되게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실 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동물이라는 게 특이점에 딱 도달하게 되잖아? 그럼 더 높은 것을 보고 과거는 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네 클래스가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특이점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 예상에 옛날에는 막 황송해 보이던 이런 여자들이 시시해져. 더 높은 수준의 여자만 찾게 된다고. 이 특이점에 도달하게 되면. 또 높은 수준에서 여자를 찾게 되니까 또 그때 되면 또 새로운 불안함이 또 생기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왜? 이제는 경험이 쌓였어. 경험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네가 이제 스스로 그 적정점을 조절하게 돼. 난 이런 여자가 나한테 잘 맞고 이런 여자가 나한테 어울리는 여자구나. 이런 걸 찾게 돼. 근데 형은 니네한테 이걸 꼭 도달해보라. 이 특이점까지 꼭 가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 왜냐면은 일반인들은 평생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거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자를 많이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우아들을 항상 많이 읽다 보니까 어릴 때 무슨 카사노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끝이 안 좋잖아. 돈주왕,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안 좋잖아. 근데 안 그래. 현대 카사노바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완벽한 자기관리,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철저하지. 형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형이 여자를 되게 많이 만나서 지금 삶이 불행해졌나? 아니거든. 내 주변에 여자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형 내추럴 지인들 중에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 다 자기 삶의 굉장한 만족도를 갖고, 긍지를 갖고 졸라 뭐 파이팅 넘치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화야. 항상 갖지 못한 자들이 만들어낸 우화에 불과한 거지.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싫겠거든. 항상 질투야, 질식. 인간의 역사라는 건 항상 그게 번복된 역사거든. 그런데 휩쓸릴 필요 없어. 그냥 산 증인이 얘기하잖아. 오케이? 그 특이점을 꼭 도달해보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평생 못 느껴 이런 감정. 내가 여자를 고려할 수 있고, 더 행복한,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꼭 거기까지 가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걸 봤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좋아. 여자를 만나는 건, 많이 만나는 건 안 좋아. 왜 여자를 많이 만나는 건 안 좋지? 왜 안 좋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해. 웃음으로 대신해 줄게.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요새 참 올바른 뭐 정치적 올바른, 뭐 도덕적 올바른 이런 게 그냥 유행하는데, 뭐 아무튼 뭐 형은 뭐시 필살게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않을게. 뭐 아무튼간에 우리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걸 봤다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만든 세계잖아. 어떻게 보면 그 마트릭스 안에서 사는 거고, 남들은 그 세계에 살지 못하고 세계가 만들어준 세계 안에서 사는 거고, 너희는 네가 만들어준 세계에 사는 거고, 이거 굉장히 큰 차이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일반인들은 이거 대부분 못한다고. 형이 늘 얘기하지만 99%는 못해 이거를. 근데 니네들은 꼭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 이왕 불안이라는 감정을 해소해내고 배신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이 날 배신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배신할 전정, 이런 생각 갖고 접근하고 도전하는 거면 아예 그냥 특이점까지 가보는 거야. 알겠어? 형 생각은 그래. 시도를 할 거면은 그냥 제대로 하는 거, 그게 파이팅 넘치는 어떤 우리가 좀 형이 추구하는 어떤 아름다운 좀 남자상이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알겠어? 하루도 허투루 살지 마.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살라고. 세상은 결국에 뭡니까? 네가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좀 새로운 차원으로 좀 가보자고. 알겠지? 파이팅 넘치게 막 가시는 겁니다.